너무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어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게 답인 거예요.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이신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수제자이시죠. 여러가지 성형외과의 반재탕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비타민C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아마 현대인들이라면 다 걱정하는 질환입니다. 네. 바로 혈관 질환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동안 또 여러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좀 한번 강조드리려고 이렇게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혈관 질환이 옛날에는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만 걱정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너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네. 30, 40대 하면 네.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혈관 내 콜레스테롤, 고지질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30, 40대에도 많이 생기는 거로 저 알고 있고 네. 이 부분이 분명히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다 위험인자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사실 불편한데 그 얘기 네. 괜찮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기능의학으로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이제 변화를 거치면서 산화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비타민C 연결해서 한번 설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동환 대표는 마음에 들어. 아, 감사합니다. 좀 아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많이 아니까 내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작심을 하고 내가 나왔는데. 네, 작심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의사들은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어 있어요. 네, 네, 진짜로. 네, 네. 너무 불편합니다. 네. 도대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아니에요. 네. LDL은 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뭔지 알아요 도대체? 네. HDL하고 LDL의 차이가 뭐예요? 네. 우선 그것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 덴시티, 로우 덴시티. 그래서 HD, LD. 네. 그다음에 L은 라이포 프로틴. 네? 라이포 프로틴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포는 지방이고 프로틴은 단백질, 단백질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참 많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제 네. 간하고 지방세포에서 스스로 만드는 물질이라는 걸 먼저 내가 알려 우리 네. 좀 의사 선생님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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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방은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맞아. 지방이 필요한데 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네. 전달이 되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라이포 프로틴이라는 게 단백질에 얹혀진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단백이라고 하죠. 지단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말로. 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트럭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꼭 학문적이 아니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 그 트럭들이 쭉 서가지고 그걸 실으러 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실는 거야.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실어요? 꽉 실어요. 네. 가득 채운단 말이야. 가득 지방을 단백질이라는 트럭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지방은 뜨잖아요. 네, 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뜨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왕창 실렸을 때를 뭐라 베리 로우 덴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리 로우 덴시티 라이퍼 프로틴. 네, VLDL이라고 우리, 예, VLDL이라는 네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 보통은. 네네. 아주 짧은 그러고 나서 이게 딱 출발. 자, 출발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달을 해 주잖아요. 네, 네. 네. 콜레스테롤을 필요 온몸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온몸이 필요한 곳에 그걸 배달을 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네, 네. 어? 덴시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베리 로우 덴시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네. 바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LDL, 로우 덴시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배달하면서 점점 가벼워. 나중에 거의 온몸을 돌쯤 되면은 하나도 없는 거야. 없어지죠.
단백질밖에 없는데 단백질은 네. 무겁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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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HDL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놈이 네. 돌아올 때는 네. 사용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담아갖고 담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LDL하고 HDL은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진정한 의미의 콜레스테롤은 네. LDL이에요. 네. HDL은 네.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네. 성격이 전혀 달라요. 네. 근데 HDL은 높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LDL은 낮을수록 좋다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네.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을 역학을 생각해 보면 LDL이 진짜 콜레스테롤이에요. 진짜로 운반해 주는 거니까 예. 필요한데 뭐 호르몬도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네. 이게 다른 거 만들고 만들어야 담즙의 원료 네. 아니에요. 첫 번째. 담즙도 만들어야 되고 담즙의 원료이고 세포막의 원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남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 다음에 알잖아요. 신경의 수초, 마엘린 시스의 원료예요. 네. 네?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네. 네. 그거는, 근데 그 필요량은 우리는 몰라요. 네. 누가 알아요? 우리 몸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필요량을 생산을 하는데 네. 의사들이 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콜레스테롤만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치료를 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갑상선 낮추는 약 줍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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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해봐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면 갑상선을 고칩니다. 네. 아,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렇죠. 때문에 그렇구나. 갑상선 자체를 치료하는 네? 그래서 갑상선을 치료해서 과잉 네. 생산하는 걸 줄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네. 물론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져요. 네. 응?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또 기준을 또 지들 멋대로 정해놓고 네. 지들 멋대로 정해놨어요. 그 높은 왜 자기 멋대로 정한 줄 아세요? 기준. 왜 그러냐면 물론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은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밝혔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그 동맥경화로 혈관을 막은 놈들을 그것도 면역학자들이 밝혔어요. 면역학자들이 그걸 떼가지고 부검을 해서 그걸 염색을 해보니까 지방성분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모노사이트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세포를 뭐라고 그래서 그 후오미셀이라고 그래요. 네, 거품 세포. 네, 네, 네. 아니 이거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진 학문적 정설이에요. 네. 아, 이런 걸 바탕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이런데. 수도 없이 나온 그 정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야, 산화가 되면 어떤 마커가 떠가지고, 모노사이트가 어떻게 잡아먹는지까지 다 밝혀져 있어요. 네, 네, 네. 썰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설로 밝혀져 있어요. CD34 같은 게 떠가지고, 모노사이트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딱 잡아먹어요. 네. 그리고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모노사이트 내야 네. 혈관 내피의 손상, 혈관 내피 손상이 안 오면 절대 동맥경화 오지 않아요. 그렇죠. 혈관 내피가 먼저 손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너무 잘 알려진. 손상이 된 곳에 이놈이 가서 붙는 그 이 수용체가 생겨가지고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절대 그건 뭐 정설이에요. 콜레스테롤 산화가 돼야만 상처난 곳에 그걸 잡아먹은 모노사이트가 가서 침착해서 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동맥경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모노사이트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게 답인 거예요. 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현상이 뭐냐면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프렌치 파라독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 오늘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프렌치 파라독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게 뭐냐면 독일 사람하고 블란서 사람이 이웃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네. 1960년대에 어떤 역학자가 우연히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블란서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사를 했더니 블란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거야. 네. 콜레스테롤이 한 30, 40% 높은 높아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때도 벌써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불란족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동맥 경화가 많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학 조사를 했더니 어? 생각보다 불란족 사람들 네. 동맥 경화가 없는 거야. 네. 어, 이상하다. 이거 굉장히 웃긴다. 콜레스테롤이 불란족 사람들이 눈에 띄게 높은 그러니까 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꽤 높은데 동맥 경화 환자는 또 눈에 띌 정도로 낮은 맞아.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못 풀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서 90년대 초에 네. 사실 그 연막 이제 활성산소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면서 이유를 어느 정도 밝히게 된 거죠. 네. 알고 봤더니 두 나라가 먹는 주류의 종류가 전 국민적으로 먹는 주류의 종류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에 네. 착안을 해서 네. 살펴보니까 네. 독일은 뭐 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맥주. 맥주를 주로 먹잖아요. 네. 불란족 사람들은 주로 와인을 먹습니다. 와인을 먹고, 물론 네. 그 사람들은 맥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네. 주로 먹는 주류가 여기는 와인, 여기는 맥주인데 네. 맥주에도 사실 항산화제가 좀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는데 네.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 적포도주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네. 그게 또 재밌는 게 유기용매에만 녹아요. 포도의 껍질을 먹어서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생겨야 거기에 살살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실제 그래서 그런 실험도 했어요. 적포도를 먹으면 효과, 적포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유기용매 녹기 때문에 녹지가 흡수가 안 돼요. 라스베라트롤이. 그러니까 와인을 먹어야만 된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술 때문에 네. 그게 알코올의 효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어, 적포도주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네. 항산화 물질이 그 알코올에 살살 녹아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먹어서 꽤 많이 먹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술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몇 병을 그냥 그걸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먹잖아. 네. 우리처럼 몇 달,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니고 차이가 나온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불란족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설적인, 사실은 역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로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처럼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현상에 벗어나기 때문에 불란족 사람에게 나타난 역설적 현상, 네. French paradox라고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현상은요, 과학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있을 수 없어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네.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과학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